radio stan. Mi prende le palette e pensa le ponte ris. Di mani cuore soli.보니까 진짜 이게 자유이긴 하네요. 저는 지금 스테판츠빈다로 가고 있는데요. 스테판츠빈다는 저지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저지아에 오면 웅장한 코카소스 산맥 아래 성스러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발로 걸으며 경험하는 대자연의 위대함. 사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뭐 16시간, 17시간 걸리고, 근데 이 풍경 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눈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여행을 떠납니다. 걷기 좋은 계절에 걷고 싶은 저지아로 함께 가볼까요? 한국에서 바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이스탄불을 거쳐 16시간이나 걸리는데요. 그럼에도 요즘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 조지아입니다. 여정의 시작은 수도 트빌리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저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가 교차하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유명 유럽 도시들만큼이나 매혹적인 수도 트빌리시.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트빌리시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지아에 와서 제작진을 기다렸는데요. 도시의 중심인 자유광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 안 오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잘 찾아오셨네요. 저지아 너무 좋죠? 좋긴 좋은데. 오빠가 뭐예요? 아, 오빠 저 그럼 아빠예요? 조지아어는 잘 하시죠? 당연하죠. 조지아어,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다 할 줄 알죠?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조지아 새댁이고요. 5년간 가이드 일을 한 경험을 살려 조지아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유광장의 성 저지는 영을 잡은 전사로 저지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기 성 저지 동상이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지아의 이름이 성 저지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저지아를 거대 그리스 시절 때 게오르기아라고 불렀었거든요. 그건 뭔 뜻이냐면 농부의 땅, 농부의 나라라는 뜻인 건데 그것 때문에 저지아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토양은 비옥하고 흑해와 코카소스 산맥에 둘러싸인 저지아는 온화한 기후로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주변국 누구나 탐냈고 수많은 전쟁의 아픔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 조지아의 수호성인이거든요. 성재진님 안녕하세요. 가만 둬봐. 지금의 조지아가 존재하는 건 신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석부터 채우라고 하는데요. 조지아가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뜨고 있는 여행지라 한국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오실 때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럴 때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인데요. 조지아 음식은 한식과 다를 거라는 생각을 바꿔줄 겁니다. 하시라고 하는데요. 한국 분들도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술을 한잔 하면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해장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지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해장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이게 술 한잔 하고 아침에 딱 이거 먹으면 그냥 끝내줘요 아주 그냥. 날리 씨 어제 과음하셨어요? 저거 한 잔. 한 잔. 조지아 사람들이 아침에 즐겨 먹는 카시입니다. 뜨끈한 국물로 석을 달래면 해장술이 생각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 카시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소나 양의 내장이나 다리를 주로 사용한답니다. Esse martelo tu aí vou dar, que tu esse ano amasso sondashi kishi tam zan did process gadis ro ano am konkretul sakhemde miwides. Tore ano sakmaud binzuri produkti ese vkat. 한국의 검탕과 비슷한데요. 다른 건 국물이 졸어지면 그 위에 물을 계속 부어 진득하게 끓여주는 겁니다. 8-9시간이나 걸리는데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드디어 맛볼 차례입니다. 이리 맛 넣어봐. 이게 국물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소금이라든지 마늘, 우유 살짝씩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취향껏 간을 하면 되는데요. 우유를 넣으면 고소해집니다. 술이 잘 깬다 이거. 와. 역시 해장국인 이유가 있어요. 와.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탁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거 온몸에 뜨끈하게 퍼지는 게 깨우네요. 이게 너무 맛있어. 저도 오랜만에 먹는 하시, 반갑고 그리운 고향의 맛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도 다 함께 하시를 맛봅니다. 한국 사람도 조지아 사람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떠나볼까요? 트빌리시를 떠나 조지아의 랜드마크를 향해 달립니다. 저는 지금 스테판츠빈다로 가고 있는데요. 스테판츠빈다는 조지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풍경과 아름다운 카즈베기산이 있는 곳이죠. 근데 저는 그곳에서 트레킹을 할 예정인데 저랑 함께 가시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게 될 거예요. 주아리 패스를 지나가는데요. 코카서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오르막길에 좁고 험한 길. 대형 트럭도 많이 다녀서 운전하기 쉽진 않습니다. 조아리 패스를 지나면 펼쳐지는 풍경. 만년설을 품은 커카서스 산맥입니다. 높고 험준한 산맥은 조지아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펼치게 해준 거대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언제 봐도 웅장한 모습인데요. 이쪽으로 오니까 완전 산이 달라지죠. 이 정도 와야지 이제 동네 산이 아니라 진짜 커카서스 산맥이다. 만년설들 너무 이뻐요. 진짜 여기 올 때마다 진짜 너무 감동받는 것 같아요. 커카서스의 절경을 즐기다 보면 붉은 언덕이 나타나는데요. 조지아 사람들에겐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물 때문입니다. Don't know what to say now. 네, 이거 봐보세요. 저희가 지금 조아리 패스를 지나왔는데 조아리 패스 지나고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 미네랄 물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 물이 몸에 엄청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냥 지나갈 순 없죠.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답니다. 이거 맛이 그냥 물맛인데요. 그냥 수돗물 먹는 맛이에요. 원래는 이게 뭐 한국 가면 막 이런 거 막 철분 나올 것 같고 막 맛이 이상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맛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석회암 지역에 지하수가 흐르며 형성된 지형인데요. 아주 독특하죠. 어디 여기에 먹어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만히 좀 봐. 사실 진짜 좋은 물은 길 건너에 있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냄새부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몸에는 좋다고 합니다. 오. 일부러 멈춰서 물을 떠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커카서스의 선물이죠. 차 있어요. 물갈이를 하거나 소화불량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통도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물맛을 꼭 보세요. 광천 약수터를 지나면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겁니다. 도로 공사를 한 덕분에 편하게 갈 수 있는데요.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 조지아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처라 여기는 게르게티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조지아를 대표하는 풍경이죠. Monday you sent me flowers. Tuesday made me feel stupid. Wednesday the world was ours. Thursday you didn't prove it. Friday felt back in love. Saturday we didn't talk. Sunday you said
bedroom needed space. Do you miss me? Am I crazy? 야,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도 거기 가서 밑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보실 거예요. 현재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 중입니다. 우와. 조지아 국민 대부분은 독실한 정교회 신자인데요. 특히 게르게티 트리니티 교회는 전쟁이 일어나면 성물을 보관하던 장소라서 신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조지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 중 하나고요. 조지아 내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스카타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그런 다른 지역들의 유물들을 다 이쪽으로 가져와서 보관하기도 했고요. 카즈베기산과 마주보고 있는 교회는 산 골짜기에 거립된 장소에 있어 접근이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게르게티 사메바가 조지아를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고 여기를 안 와본 사람은 조지아로 왔다고 할 수도 없는 정도로 유명한 교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전해진 바에 의하면 여기가 14세기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지금의 모습들이 15세기나 16세기 모습들이 남아있대요. 처음 건립도 미스테리한 게르게티 트리니티 교회. 조지아 정교의 신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오고 싶어하는 성지입니다. 꼭 종교적 이유가 아니어도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 코카소스의 장엄한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코카소스 산맥의 이 모습은 여기서밖에 못 봐서 사실 이거 보려고도 많이 오기도 하고 저 카즈베기산을 보려고 여기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조지아에 온다면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스테판즈민다 마을로 향합니다. 코카소스 일대 트레킹 관문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가장 인기가 높은 트레킹 코스로 갈 계획입니다. 그 전에 만날 사람이 있는데요. 겔라 아저씨인데요. 저랑 옛날부터 알던 사이인데 지금은 카즈베기나 이쪽 그 자연 보호 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하니까 또 이것저것 보여주겠다고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თქვენ უწმები იყო გააფუჭა ზოგან გზები და რაღაცები და მივალთ და ვნახავთ ფიზიკურად რა რა და როგორ არის. 와. 이분들이 그쪽으로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익스트림 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리인 것 같아요. 일단 가봐야죠. 가장 멋진 풍경을 소개하고 싶어 선택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며칠 전에 큰 비가 내렸답니다. 길 상태가 걱정되지만 베테랑 겔라 아저씨를 믿고 출발합니다. 보기엔 화창한데요? 아크록 잘리안 깔기암인디야. 클라다 음표니엘 익사차리스. 제멋 메레 이츠레바 수 시도아치야. 그럼 다 쉬아리스 그리스로 그리고 뭘까 주제이. 너 짜파게 따라가 오고 있는데 지금 기다려가 세비 워스 타스 마이스 오브시 사우스. 반드시 주마다 가서 마이스 무가리스 그럼 좀 벌써 무가리스 주기 뒤에 아마 데로 도착하다 차트 마리 카네 바사도. 그래서 파레 벨리 투아라다 모트리알 때 짜. 아오.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트레킹이 주타 트레킹이라고 하는데요. 주타 마을에서 시작해서 로시카 마을까지 가는 코스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엄청 아름다운 아부델라오리 호수라고 세 가지 색깔이 있는 호수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아로 트레킹 여행을 올 때 주타 트레킹 코스를 최고로 여깁니다. 거대한 바위를 품은 차오키산의 만년설. 푸른 초원 위로 야생화가 춤을 추는 것. 6월부터 10월까지 저지아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코스입니다. 트레킹의 출발지인 주타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차로는 여기 길이 무너져서 못 가니까 다른 차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을에 사는 주민을 수소문해 주셨습니다. 현지인의 노하우를 믿고 차를 갈아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거기 체온이야 두 개 지하라니 백기드가 뭐야로? 아게리크만 카남디야. 아, 아, 저기 길이 무너졌구나. 왜 살이 다 째 우리 미디스넬레그 임시로 복구한 길은 좁고 험한데요. 옆은 낭떠러지입니다. 코카소스의 산골 마을에선 흔한 일이랍니다. 이게 점점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무게 때문에 차도 같이 넘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려서 저 구간까지만 걸어서 가야 된대요. 조심스럽게 여정을 이어갑니다. 위험 구간을 지나 다시 차를 타고 절벽길을 달립니다. 드디어 트레킹의 시작점 주타 마을이 보이는데요. 코카소스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주민과 헤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저만의 길을 걷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제일 힘든데 여기만 지나가면은 이제 쭉 가는 길이라서 그나마 괜찮아요. 와. 힘들어요, 랄리 씨? 예. 여기 올라오는 건 조금 힘들어요. 여기 예전에도 와봤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릴 때 20대 초반에 여기 올라갈 때는 완전 뛰어서 올라갔거든요. 힘들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힘드네요. 아.
실례지만 랄리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28이요. 오랜만에 만나는 코카소스의 사나. 트레킹 시작 30분 만에 발걸음은 천근만근. 어느새 출발 지점이 까마득합니다. 돌아보니 뿌듯해지는데요. 초반엔 살짝 힘들었지만 금방 푸른 초원과 코카소스의 설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 아르베스미 스로스야 게뚜이안 미구아르다 아르베스미 스로스야 이트하웬 위나하 우브라롯 후데비오 스코우레비스 그지타와 아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짜오히슨타라고 짜오히 그 산도 보이고 짜오히 밸리도 보이고 경치가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와. 컴퓨터 배경 화면 같지 않나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트레킹 코스 초입에 호텔이 있는데요.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와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어,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겠다. 이런 뷰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은 얼마나 좋아. 이 호텔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올 때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던 코카소스 산맥. 오늘은 어떨까요? 진한 커피 향에 설렘이 더해집니다. 드디어 마주하는 풍경. 오시는 분들은 저 산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저게 짜오키산인데 그 주타 트레킹은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짜오키산을 넘어서 아부델라오리 호수까지 그렇게 트레킹 코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아름다운 차오키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여유로움.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요? 조지아의 코카소스를 유럽의 알프스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조지아의 자연은 그 이상의 감동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타 트레킹은 한국에서도 유명한데요. 반가운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한국 분이시네. 아유 어, 반갑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장인어른이랑 퇴직 기념으로 여행 같이 왔어요. 트레킹 산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이게 주타 트레킹 길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오시고 왔습니다. 둘이서? 부인 냅두고? 예. 와 사이가 좋으시네요. 여기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힘들진 않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요? 생각보다 보시다시피 몸이 무거워서 조금 힘들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올라오다가 헷거리면서 올라오는데 이거 뭐 너 쉬운 코스라고 보이더라고. 아 근데 뒤에 저는 계속 오는데 못 따라오더라고요. 하나 조금 보지마 차 온다고. 우리 따라오는데 사람 바뀌었나? 아 진짜. 제가 몸짱 잘게요. 아니에요. 원래 결혼하면 살찐 되잖아요. 행복하면 살찐다고. 행복해서 살찐 거예요. 맞아요. 네. 행복해서 살찐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 근데 많이 먹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해외여행 하면은 하루에 5끼를 먹는데. 아 근데 왜 5끼를 먹나 하면은 사이 좋은 두 분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원래 목표 대신 좋다 허수로 목적지를 바꿉니다. 거기까지는 길이 괜찮답니다. 사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뭐 16시간, 17시간 걸리고 트필리시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게 시간이 꽤나 걸리거든요. 근데 이 풍경 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쇄되는 것 같아요. 저 푸른 차 위에 드르르르르르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드르르르르르르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만 100년 살고 싶어 뚜루루루루. 아, 추임새 좀 넣어봐요. 뭐야,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 이걸 보고도 추임새 안 나와요 지금? 어? 좀 넣어주세요. 으쌰라쌰 이렇게요. 저 푸른 초름 위에 으쌰라쌰 해줘야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스! 조지아의 자랑이자 자부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연이 건네는 비현실적인 풍경에 절로 신이 납니다.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기랑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노래가? 아, 여기 집을 딱 넣고. 근데 사실 겨울에는 아예 못 들어온다는 거. 여기 집이 있으면은 7개월 동안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 초여름인데도 길 위에선 겨울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평소보다 눈이 많이 내려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6월에 이렇게 눈을 밟고 다니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한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눈 밑에 보시면은 여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언제 빠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저지아에서 가이드 생활도 오래 해보고 여기도 몇 번 와봤으니까 이렇게 오는 건데 사실 여기 오실 때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사계절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매력 넘치는 트레킹 코스지만 안전을 위해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타 트레킹은 코스 내에 크고 작은 호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기도 좋습니다. 작지만 높은 산봉우리와 어우러져서 절경입니다. 진짜 언제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와. 야. 여기가 해발 2500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이 이름이 주타 호수거든요. 저기 만년설들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여러 대 내려와서 호수를 만들고 있어요.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은 트레킹으로 달궈진 몸을 식히기에 최고인데요. 와, 진짜 차가워요. 와, 진짜 차가워. 와, 야, 진짜 차가워요. 진짜 차가워. 와, 뼈속까지 차가워요 지금. 와. 오, 저분도 벗는다! 와! 우와! 우와, 아주 차가워. 에이, 잠깐만, 잠깐만! 아! So cold! 허수에서 수영하기엔 아직은 추운 날씨인데요? 와, 저분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수영하지? 보기만 해도 짜릿합니다. 와, 진짜 대박!
No, maybe the, we went to the agency and the agency told us it was 2 degrees. Mm-hmm. So actually, I think it's colder here than in the Alps. I would say that the hikes are more difficult in the Alps because it's longer and it's deep, like steeper. So that's the difference. But then apart from that, like it's really beautiful and like also we have dogs everywhere, whereas in the Alps, not really.비가 많이 온 뒤라 길이 험해서 여행자 대부분은 호수까지만 트레킹을 하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저는 조금 더 걸어봅니다. 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참 좋네요. 못 갈 거 알면서도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야, 너 내 앞에 왜 있냐, 진짜.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된 것도 계획한 일은 아닌데요. 우와. 인생은 미리 알 수 없죠?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목표물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 목표까지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가면 그걸로 된 거다. 근데 지금 제가 가는 이 길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조지아 자연이 건네는 선물 같은 풍경.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낙석으로 길이 막혀 있는데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도 지혜라는 어머니의 말이 떠오르네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발이 빠지는데 겔라 아저씨가 여기를 지나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논도 있지만 산사태 위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넘어서 가면은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아쉬워! 와,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대신해 헬리캠으로 촬영한 차오키 패스의 풍경입니다. 그냥 내려가긴 서운해서 커피 한잔 하려는데요. 이야, 기가 막혀. 역시 트레킹의 필수품이죠. 와. 근데 냄새가 좀 다른데요? 사실 된장국이에요. 아, 이런 데 오면 뭐 뜨끈하게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딱 간을 딱 먹고. 아, 우리 시어머니가 된장국을 진짜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와, 저 한국 가면 맛있게 끓여주세요. 야, 여기다가 밥 한 그릇 딱 말아먹고 마셔야 되는데. 아. 뜨끈한 된장국이 아쉬운 마음을 위로해주네요. 어? 한 잔 드려요? 여기 오뎅국도 있는데. 드셔보세요. 오뎅국도. 아, 냄새가 좋네. 와, 맛있죠? 아, 역시 이런 데 와보니까 더 맛있죠? 다 먹지 말고 나도 줘요. 어? 제작진의 마음도 달래주는 한국의 맛. 다음을 기약하며 주타 트레킹을 끝냅니다.
산 아래는 여전히 화창하네요. 저 바위 위에서 얼굴들이 새겨져 있어요. 오, 저기 봐봐요. 오빠, 오빠 잠깐 세워주세요. 푸른 차원 위에 얼굴 바위들이 가득한데요. 바위에 새겨진 얼굴도 표정도 제각각 다릅니다. 와, 오, 여기 보세요. 와, 이런 얼굴들을 누가 다 새겼을까요? 와, 어머, 저 빨간 얼굴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봐요. 아저씨 지금 취하셨어요? 아저씨 뭔가 취하신 것 같은데. 어, 근데 소리 진짜 이쁘네요 이거. 와, 이야, 겉대 보세요 이거. 코카소스 겉대. 어, 한국도 이렇게 코를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 신이시여 나에게도 아들을 내려주시오. 열심히 빌려야지. 누가 이렇게 많은 바위에 얼굴을 새긴 걸까요? 까만 잡았지. 에이션이 의식 깨트려버려. 가만 있지. 의식. 와, 좋아. 오, 여기 만드신 분이래요. 아, 그래서 여기서 계셨구나. 와, 사시아무 누워 말리. 사시아무 누워. 어. 일어나도 알아. 가서 역사서 있어. 가위 트럭. 역사서 시험 트럭이 가위 아래 트럭. 인터넷이 쉬네. 오, 나도 가다 트럭. 나 들어왔을 때 디트컵즈 사키스가무 하도 왔다 갔다 갔다. 이거 바타레 수가 라게트. 티가 히저트가 누가 사가다 미히살로. 힘도 시야해. 아. 말 이사차리 스메레 로아케테. 이거라 세트. 아. 말라 하데바. 제 마살레 벨리 클래스 피브다위 사리스 부네바. 알라 기타지르 기타라. 에그리아. 보내봐 싫어 보러 그와 속에 찬스이가 이거 아마 전에 임지가 나가 뭐. 자연이 조각을 도와준다니 미스테리한데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사람이 새긴 것 같은데요. 나 예시 애스터들 찍고 왔길라. 그게 뭐이다 이디야. 나한테 가는 메르벨이야. 스포트에 내가 뭐 이거다 미나 가는 노래를 크리스테. 에스 크리스티 사케야. 예수님 얼굴이래요. 분해봐 보면 그만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뭐 쉬어봐. 아 가르쳐 보러 싶은 들기나. 잠오이다 쉬면 돼. 얼굴 시스크리 세죠. 그다. 비틀리. 진짜. 나 저거 비싸게 나 해. 아이 아이 세클 잠오이다 이 남자. 어머. 뭐 먹을 때 기다려 이렇게 내바로. 절묘한 우연입니다. 이제야 메랍 씨의 말이 이해되네요. What a difference. 메랍 씨는 4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조각을 시작했는데요. 바위에 결을 살려 얼굴을 새긴답니다. 조지아의 역사적 영웅이나 종교적 인물이 대부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지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해주길 바란답니다. 위드레 다윗이 캠데 이 포르마 건네 세트로 아르나와르 위에 포르마 예 라스미카르나 하 부네바 부네바 사람다와 트렌다 아름다운 대자연과 선한 사람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지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네요. 미네랄 물로 만든 호수래요. 진짜 보글보글! 영안지대 같아요. 오늘 저희가 저 숙소에 묵는데요. 가마리 저발! 가마리 저발!
평생을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유예요.